우리 가족은 원래 아파트에 살았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았었다. 아빠는 이사를 알아보다가 괜찮은 단독주택 매물을 찾게 됐고, 우리 가족은 아파트 층간소음을 피해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. 그런데 가격이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이사한 지 얼마 안 되고서 비가 왔는데 내방 천장에 물이 새는 것이 없다. 하지만 아빠가 여러 번 업체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물이 왜 새는지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. 그래서 그때는 비가 오는 날이 너무 싫었다.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잤는데 물 떨어지는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됐다. 역시나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고 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왔다. 나는 엄마 아빠에게 말해주려고 안방으로 갔다. 그런데 집 현관문이 열려있는 곳이었다.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온 빗물 때문에 이미 신발장은 물바다가 돼 있었다. 왜 문이 열려있지? 아빠가 잠깐 옥상에 가셨나? 나는 일단 문을 닫아야 될것 같아서 현관문 쪽으로 갔는데 밖에 웬 여자가 비를 맞으며 우리 집을 보고 있었다. 그 여자에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소름 끼치는 기운이 느껴져 나는 현관문도 닫지 않고 바로 안방으로 가서 부모님부터 깨웠다. 나는 부모님을 끄고 현관문으로 갔고 여전히 여자는 비를 맞으며 우리 집을 보고 있었다. 저기 저 여자가 아까부터 우리 집 보고 있었어. 그런데 부모님이 이상한 말을 하셨다. 어디? 밖에 아무도 없는데? 김민수, 새벽에 장난치면 혼나? 분명히 내 눈에 보이는 여자가 엄마 아빠한테는 안 보인다는 곳이었다. 저기 여자 서 있잖아. 안 보여? 민수야, 왜 그래? 아무도 없다니까? 나는 너무 답답해서 맨발로 밖에 있는 여자에게 다가갔다. 그런데 그 순간 번개가 번쩍하더니 여자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. 어?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? 민수야, 밖에서 뭐해? 자꾸 여자가 어디 있다고 그래? 비 맞지 말고 얼른 들어와. 부모님도 내 행동에 이상함을 느끼셨는지 집에 무슨 사연이 있나 싶어 다음날 엄마가 옆 주택에 사시는 할머니에게 우리 집에 대해서 물어보셨다고 했다. 할머니, 혹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전에 안 좋은 일 같은 거 있었어요? 아이고, 그걸 모르고 이사 온 거야? 네? 무슨 일이요? 작년에 태풍 큰거 하나 왔잖아. 근데 그 집에 이혼하고 여자 혼자 살고 있었는데 우울증을 심하게 겪고 있었나 봐. 태풍이 오던 날에 집에 문이랑 문을 다 열고 약을 먹고 목숨을 끊은 거야. 그때 열려있는 창문이랑 문으로 빗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집이 침수가 되는 바람에 방에 있던 여자 시체가 거기 집 문앞까지 떠내려왔어.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동안 비가 올 때마다 우리 집에 물이 샜던 이유와 새벽에 내가 집 밖에서 이상한 여자를 봤다고 한게 이해가 가셨다고 한다. 그 후로 우리 가족은 또 이사를 해서 더 이상 미스테리한 일은 겪지 않게 됐지만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그때의 일이 생각난다.